안녕하세요, 소고양입니다. 제가 오늘은 리뷰를 해볼 게 따로 있는데요. 바로 맥심에서 굿즈 나왔던 건데, 언제적 건지 모르겠지만, 춘식이, 이유식 그릇인가? 요거 하고, 무드등 세트예요. 맥심 세트. 커피 샀을 때. 맥심 콜라보 써있죠? 카카오 브랜치랑 정품이고요. 이렇게 된 거. 어디 올려놨는데 떨어졌나 어디? 잠시만요. 찾았다. 미리 준비했는데 떨어졌네요. 춘식이 무드등인데요. 얘도 맥심 콜라보 제품이고요. 맥심 무드등입니다. 실리콘 무드등이고 UI랑 똑같은 소재일 거예요. 근데 UI는 건전지 3개가 필요해서 아직 안 써봤는데 보시면은 쉽게 열리고 사이즈가 AAA짜리 3개 들어가네요. 엄마가 건전지 사다 주신 게 있는데 그거 쓰면 될것 같은데 잠시만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엄청 부드럽고 근데 여기 단단한 부분 빼고는 빵실빵실하고 스트레스 풀기 좋을 것 같아요. 까지 쉬운 그런 소재도 아니고 말랑말랑 실리콘 소재고 특히 발 만지는 게 너무 귀엽고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 세트 그릇 세트만 끝이 아니고 컵 세트도 같이입니다. 이렇게 컵도 같이 깨질까봐 하는 건데요. 춘식이 이렇게 하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콘 모니 라고 써있는 것 같고요. 라지 데이 언더 더 브런 블랭킷? 이렇게 써있네. 이렇게 컵 뜨는 부분에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세트입니다. 건전지도 한번 넣어볼게요. 메시, 초록 메시 로고예요. 얼음 좀 녹긴 했는데 한통다 부었는데 이만큼 거의 그래도 가득 찼거든요. 얼음 빼면 이만큼밖에 안될 텐데 제가 메시를 좋아했고 메시를 좀 마실게요. 그리고 건전지를 좀 엄마가 주셔서 꺼내왔는데 떨어져도 기억나. 큰일 났어. 하, 내가 건망증 어떡하면 좋아. 그쵸? 분명히 엄마가 건전지 주셨는데 안만 뒤져도 없단 말이죠? 정말 기억력 어쩜 좋아. 어쨌든 춘식이 무료인데 요거는 건전지 찾으면 마무리해서 한번더 리뷰를 해볼게요. 귀여워. 귀엽긴 귀엽다 그랬지. 건전지야 어디 갔니? 뭔가 리뷰하다 끊기는 게 싫어가지고 제가 오토마타인가? 요거 리뷰했던 건전지 빼서 넣었거든요. 터치모드등은 아니고요. 제가 써보니까 저 처음 써보는 건데 받아보고 엄청 부드럽고 좋거든요. 밑에 이거 한번 누르면 켜져요. 예쁘죠? 두번 누르면 꺼지더라고. 밝기 조절 안 돼요. 그냥 귀여운 딱 무드등. 터치하면 좀더 밝아지긴 하네. 이렇게 켜는 게 맞구나. 내 잘못한 거. 편하긴 하다. 그러면 한번 누르면 이렇게, 두번 누르면 좀더 밝게, 세번 누르면 하나, 둘, 셋. 되나? 둘, 셋. 됐다. 제일 밝게. 그리고 마지막 네번 누르면 꺼지고. 터치 센서가 조금 잘 돼. 근데 말랑말랑해서 만지다 보면 켜지겠는데. 그쵸. 근데 얘는 건전지라서. 제가 건전지도 좀잘안 쓰긴 하는데. 귀여워. 춘식이. USB면 좀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스트레스 풀리고, 부드럽고, 뭔가. 촉감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 무드등은 나중에 거실에 두고 쓸때딱 쓰고 웬만하면은 전원 끄고 요걸 써야겠어요. 요거는 USB거든요. 건전지 안 달게. 그리고 건전지를 위해 희생해주신 우리 오토마타님 급존칭 이거 챙겨세워주고 리뷰하느라 고생 많았고 오늘 연주한 일이 당분간 없으니까 따로 빼줘야겠다. 여기 있으렴.
한 달을 이제 들여오려고 강아지 쇼파 뺐어요. 거실에 놔뒀고. 한 달을 이제 제가 주문시킨 게 있거든요. 그거 조립해서 여기다 두려고 잠깐 빼놨습니다. 접이식 의자 그대로 있고요. 매실 먹고 마무리해야지. 아, 시원해. 맛있어, 역시. 그리고 송간호떡 사달라 그래서 엄마랑 오빠한테 부탁해서 엄청 많이 사왔고요. 대용량도 있어. 스티커 남아 돌길래 여기 하나 붙였는데 잘 어울리더라고. 나중에 테이핑해서 붙여줄 거예요. 모양 잘 잡아가지고. 지금 모양 잘 잡은 거. 백신 그릇도 리뷰하느라 꺼내놓은 거고. 제가 잘 안 쓰거든요. 너무 예쁘고 고장나고 막 깨질까봐. 그래서 이 아이는 잘 보관하기 위해서 스티로폼 박스인데 좀 단단하게 해가지고 고정시켜서 넣어서 보관을 해주겠습니다. 조심하고 깨지지 않게 잘 보관해주자. 이렇게 박스 안에다 거의 모셔가지고 떠와줘야 될까. 그리고 깨지지 않게 잘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너 잘 정리했고요. 엄마가 사준 건전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접착제도 뚜껑이 갑자기 빠져버려가지고 뚜껑이 어딘지 모르겠어. 쓰레기 봉투 나중에 한번 찾아보려고요. 그럼 오늘 또 영상 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방금 그 고무줄 작은 거였는데 너무 짧아서 버렸어 그냥. 안 쓰고. 아, 그리고 맞다, 깜빡했는데 저 아크릴 샀던 거 있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아크릴 그 거치대? 근데 그거 나사가 없어져서 억지로 끼우다 또 부러졌어. 내 잘못이긴 한데 나사 새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주인 입장이 판매하신 분이 보내줄지 모르겠는데 구매한 지 얼마 돼서 아마 해주실 것 같고. 제 책임이긴 해요. 근데 좀 단단하게 붙어있을 텐데 나사가 너무 세갖고 부러지더라고. 밑에 부분이 밑둥이. 그래서 나중에 수리하는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떨어져서 자체 새로 사가지고 붙였는데 단단하고요. 안에 요거 만들 때 거의 자체 쏟아부었는데 고정이 안 될까 싶어. 안 될 것 같아서 새로 사왔더니 잘 고정돼 있더라고. 얘 때문에 사온 건데 좀 황당하긴 한데 어차피 다른 거 만들 때도 필요하니까 저한테 미리 사주면 좋거든요. 얘가 단단하게 굳었네요. 좋은 걸 잘 사가지고. 아, 그리고 요 아이도 끈 묶어갖고 지금 가방에 여기서 돌아다녀가지고 그 키링 부분에 끈을 이 기존에 있던 거 예쁘게 묶어서 자태에 붙여줬어. 저거 돌아다녀갖고 돌아다니지 않게 고정해줬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